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이거 잘못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 이렇게 해야지 힘내십시다가 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21세기 최고의 국제정치학자죠. 피터 자이안이라고 하는 오늘 21세기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가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고 누가 진정한 우리의 우방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이제 국제정치 내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진정한 우방, 진정한 이웃은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아니라 멀리 있으면서도 힘 있는 이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 두 나라가 있잖아요. 예. 바다 건너에 어디가 있어요? 일본이 있고 또 대륙과 해양으로 이어지는 중국이 있어요. 두 나라가 다 강대국입니다. 근데 이 두 강대국인 이 이웃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가까운 이웃이었던 우리 이 조선 땅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핍박하고 또 수탈하고, 그 참 역사를 보면은요 가까운 이웃인데 참 불편한 이웃들이었어요. 근데 피터 자이안의 말이 참 맞는 것이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는 가까이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멀리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나라,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초강대국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진정한 우방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이 국제정치학적으로 볼 때에는 가까이에 있지 아니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멀리 있는 나라가 굳이 이 나라를 침략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침략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빼앗는다고 해도 관리하는 데 돈 더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지만 힘이 있고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진정한 우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도와준다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서 오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도와주면은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줄일 수 있고 모든 면에서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우방은 가까이 있는 나라한테는 기대할 수 없고 멀리 있는 나라에게 기대를 해야 되니까 이거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땅 사는 거예요. 전혀 배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내 형제가 땅 사도 배 아프고 친척이 땅 사도 배 아프고 나랑 관련이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땅을 샀을 때 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 참 이거 못된 심포 아닙니까? 이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참 못된 마음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여러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다윗의 공로는 굉장히 지대했죠. 게다가 사울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이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잖아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근데 단 한 가지, 백성들이 왕인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자꾸 다윗에게로 옮기는 것을 보면서 전쟁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거기서 그냥 사람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결국은 시기 질투심이거든요. 그 마음, 이 불편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결국 사울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그 황금 같은 시간, 정말 귀한 나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나이였던 그 나이를 전부 도망자로 세월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뭐 그의 인생 전체로 본다면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이었지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으로 볼 때에는 정말 그 귀한 시간들을 황무지로 들판으로 광야로 도망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심리 현상을요, 이 샤덴프로이데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독일어예요. 손실이나 고통을 의미하는 샤덴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환희와 기쁨을 표현하는 프로이데라고 하는 단어를 합성시킨 것이 바로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손실을 입거나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보고 환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될 때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못 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겉으로는 아이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잘 됐다. 그리고 우리가 TV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서 사회적으로 좀 이름이 있고 명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막 추락하고 낙망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저 고생했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속으로는 저거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저건 망해야지 돼.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얼마나 나쁜 마음입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응원해주고 하,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이게 사람인 거지.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겉으로는 좋겠다 좋겠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지가 뭔데 지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이게 참 이게 안 좋은 마음.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 샤덴프로이데 현상인데 이것의 기초가 뭘까요? 결국은 시기질투심이죠. 이 시기질투심을 우리가 잘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도 망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마다 제 마음에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우리 창원에 내려와서 한 2년째 되던 해였던 것 같아요. 2년째 되던 해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그 저희 집에서 이제 내려와서 1층 현관으로 딱 나아가려고 하는데 거기 사람이 하나가 누워있는 거예요. 새벽 시간인데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새벽 시간에 나갔는데 사람이 거기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여러분도 안 놀랄 것 같죠? 엄청 놀랍니다. 깜짝 놀랬죠. 그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쓰러져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게 혹시 이게 사람 죽은 거 아니야? 그게 가갖고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봤어요. 이렇게 흔들어봐도 사람이 뭐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봤더니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지금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딱 이 상황인 거라. 그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119를 불러서 이걸 수습을 해야지 되나? 그러다가 이제 여기 동성 아파트는 그 앞에 경비실이 있어요. 경비실에 경비가 이제 야간 근무를 쓰기 때문에. 근데 갔더니 이제 야간 경비 쓰고 계시는 분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그래 이제 막 흔들어 깨웠죠. 흔들어 깨우고 지금 저 앞에 어떤 분이 지금 생명이 끊어진 상태로 누워 있는데 좀 빨리 119를 부르든지 경찰을 불러서 조치를 좀 해달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항상 이 사마리아 사람 이 비유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내가 끝까지 119를 내가 불러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가 다 조치를 하는 게 옳았을까? 아니면 수희 아저씨한테 맡겨놓고 내가 내려온 게 이게 잘한 일이었을까? 저는 아직도 그 답을 못 찾겠어요. 근데 항상 이 사마리아 사람 이 비유를 보면은 꼭 마치 내가 제사장인 것 같고 내가 그 레위인인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뭐 그렇다고 제가 피해서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끝까지 조치를 했었으면 제가 조금 마음에 좀 짐은 조금 더 좀 덜지 않았을까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가 뭔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을 던진 목적이 뭐였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시면서 하신 비유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질문을 한 그 동기가 아주 못됐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세된 프로이드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서라도 궁지에 몰아넣어서 예수님이 몰락하는 걸 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죠.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지금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가까운 이웃, 그가 지금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자기가 지금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의 이웃은, 진정한 이웃은, 그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예수님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예수님을 몰락시키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예수님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주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 얼마나 그 사람이 그 말하는 의도가 가증스러웠겠느냐고. 이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것, 이때 너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일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가 좋은 이웃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찾아온 의도는 잘못된 의도였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것이 그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가 정말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한다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자, 이제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로 들어가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있어요. 이 길을 당시 사람들은 혈로라고 불렀습니다. 피의 길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그만큼 이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에는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수도였고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었어요. 관문.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도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야 됐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어떤 중요한 물자를 운송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통행이 많은 동네가 바로 여리고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뭔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강도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돈만 뺏으면 되는데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이 사람을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죽은 줄 알고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꼴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어요. 당연히 그 지경이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살아있다면 당연히 돌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은 오히려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다 그랬어요. 조금 이따 한 레위인이 또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했지만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율법학자가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학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한마디쯤 이의를 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아니 제사장과 레위인들 대체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입을 딱 다물고 끝까지 듣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쭉 듣는 동안에 그래 제사장이면 그럴 수도 있었겠네. 그래 레위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었겠어 하고 이 사람이 지금 마음으로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면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을까요? 왜 레위인은 그냥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결국은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겼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 옷을 벗겨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면 가서 흔들어라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확인하느라고 만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방인이야. 게다가 유대인들이 저주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부정 타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하러 가야지 되는데 부정을 탄 몸을 가지고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는 지금 제사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야. 혹시라도 내가 저 이방인 잘못 건드렸다 내 부정해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나간 거야.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한 행위는 그럴 수도 있는 행위였던 거죠. 레위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율법에 보면은 제사장은 절대로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확인을 하느라고 만졌는데 이 사람이 시체야. 그럼 내가 또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제사장도 그럴 수 있었겠네, 레위인도 그럴 수 있었겠네 라고 함께 동의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입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법이 먼저요? 법이 먼저요? 아니면 사랑이 먼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으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율법 위에 법이 있어요. 율법 위에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게 율법이고 거기에 뭐 규례가 있고 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선행법이 뭐냐면은 십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이 어떤 법입니까? 네 가지 법은 하나님과 관련된 법이고 여섯 가지 법은 이웃과 관련된 법이에요. 그것을 종합해보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물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법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율법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렇다면 법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냐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행법인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죠. 남이 어려움을 당하고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고소하게 생각하는 마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덴프로이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건 인간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이고 이건 짐승만도 못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마음, 이 샤덴프로이드 현상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제사장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내가 우선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율법을 우선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가지고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이 먼저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프레임을 딱 씌워버려요. 나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난 이거 정당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의가 너무 단단한 벽을 가지고서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도무지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에도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적용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막상 살아가는 삶에 적용을 했을 때 어쩌면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오늘 이 율법학자처럼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이웃들에게 나쁜 이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반면에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길에 누워있는 이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레위인도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당연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여운 사람을 보면서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 이 전통 유대인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쪽 그쪽 방향을 보고는 오줌도 누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경멸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극적으로 대비시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경멸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너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마음을 가졌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사람인 거야.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을 이 사람은 갖고 있었어.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어. 아직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몸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에 그 값비싼 포도주를 부어서 그 상처를 소독을 시킨 거죠. 포도주는 알코올이니까 환부를 소독을 해주고 그리고 찢어진 것을
싸매줬다고 했어요. 싸매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옷을 찢든지, 그 사람은 옷 다 벗겼으니까 옷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 옷을 찢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의 환부를 싸매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짐승에서 자기는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신 그 짐승 위에다가 태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을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는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을 계속 치료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일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주막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이틀치 품삯을 주막 주인에게 주고서 이 사람을 좀 잘 좀 돌봐달라고, 죽지 않게 꼭 좀 살려달라고, 내가 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만약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내가 나머지도 갚아주마, 그러니까 이 사람 꼭 살려내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는데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오죠. 참 괜찮은 사람이네. 진짜 좋은 사람이네. 정말 선한 이웃이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나야 됩니다. 앞서 말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런 사람들 만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돼야죠. 아우, 저 사람, 저 상남교회 교인 누구 아무개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말 들어야죠. 아우, 저기 저 사람 상남교회 그 아무개 만나가지고 인생 완전히 망가졌잖아, 이런 얘기 들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그 나중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큰 벌 받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이웃인 우리를 보면서 아유, 내가 진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큰 코 다쳤다고,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죠. 참 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살아간다고,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이웃이 돼야죠. 근데 이 말씀을 다 주시고 난 후에 주님이 율법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자, 너가 생각할 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인 것 같냐? 그러자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방향을 바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인가, 이것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웃은요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고 섬겨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나몰라라 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이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피해가는 그 사람은 선한 이웃일 수가 없어요. 그건 나쁜 이웃인 거죠.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좀 더 심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가기 싫었던 니느웨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면서까지 결국은 니느웨에 가게 만드셨을까요? 그가 전하는 그 하루 길 다니면서 전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해가지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날 좀 죽여달라고, 나 저걸 못 보겠다고 난리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는 박렁쿨 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줬다가 그늘 사라지고 나니까 박렁쿨 그거 하나 사라졌다고 짜증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기르지도 않은 그 박렁쿨 하나 없어진 거 가지고도 그렇게 지금 네가 화를 내고 불평을 한, 저 성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 네가 그 박농쿨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내가 저 안에 있는 12만 명의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가 그 성에 가야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거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불쌍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구원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웃의 사명인 거죠. 이게 이웃의 사명입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미운 놈도요, 떡 하나 더 먹이고 더 먹이다 보면은요, 사랑할 마음이 생겨. 미우면은 끝이 없어. 미우면은 끝이 없어요. 계속 미워하다 보면은요, 내 마음도 황폐해지고 그 사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다 보면은요, 자꾸 더 주고 먹이고 섬기고 하다 보면 아이고, 그 사람도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야. 저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사랑의 빚을 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줬죠.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너희의 이웃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 적어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뭔가 너가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저를 위해서 조금 희생해주고 조금 헌신해줘서 죽을 생명 살릴 수도 있는 거잖아. 이때 우리는 세된 프로이드 현상을 극복할 수 있겠죠. 시기 질투심도 극복할 수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미운 놈한테 떡 하나 주는 것도 실천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한번 미운 놈도 떡 하나 주다 보면은 사랑할 마음이 생긴데 그것을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한번 줘보는 거예요. 오늘 당장에 한번 해보세요. 오늘 당장에 집에 가서 어저께 남편하고 아내하고 한번 대판 싸웠어. 그냥 미워 죽겠어. 그러면 오늘 가서 떡 하나 한번 딱 입에다 먹여보세요. 이 먹이다 보면 사랑할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먹여보니까 또 그것도 뭐 먹인다고 또 주니까 또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까 에휴 저것도 먹는 건 보니까 또 이쁘네. 그러면서 또 이제 사랑할 마음도 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라도 실천을 해봐야 거기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는 것 많은데 실천이 없는 거예요. 자, 좋은 이웃이 되려면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청지기의 마음. 여러분 청지기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 이창교는 더 이상 이창교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은 나는 뭐예요? 종이죠. 이게 청지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요,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주님이 내게 시키는 어떤 일을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무슨 대가를 바랄 수 없어요. 왜? 난 청지기니까.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나는 단지 청지기예요. 종으로서 그것을 내가 지금 맡아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하라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재물도 사실 내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왜 순종했습니까? 그 원래부터 내 게 아니거든.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백세에 온 거예요, 그 아이가.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거 달래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실은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이 더 커지고 있었거든.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네 이놈,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거죠. 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청지기 정신이 분명한 거예요. 이건 내 게 아니야.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느 것도 내 것은 없어. 하나님이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청지기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자기 의가 없어요. 자기 공로가 없어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오늘 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야, 저 사람 정말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정말 좋은 이웃이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당신 정말 큰일 하신 거예요. 정말 큰일 하신 거예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요, 저는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살렸다고 하면은, 야, 이 정도는 그 뉴스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적어도 지역신문, 이 경남신문 정도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대체 매스컴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것보다도 별거 아닌 것도 그렇게 그냥 뉴스로 그냥 방광곡곡에다 알리면서 이렇게 지금 한 생명을 살렸는데 내가. 선한 사람 아니야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든지. 그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고서요,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뭐 혐오 집단으로까지 뭐 요즘 뭐 거뜬만 하면은 8.15 발, 아니 지금 8.15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8.15 발 지금 뭐 또 겨울 지금 코로나 확산 사태의 주범으로 또다시 교회를 주목하고, 지금 여러분 서울은 2단계로 지금 격상되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제 다음 주부터 20%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교회 나가서. 또 심지어 서울에 있는 어느 구에서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여러분들, 이거는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이건 핍박이에요.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새로운 법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라고 하는 거, 이거 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감염병법을 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교회를 자칫 잘못하면 폐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악법들이 지금 발의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정말 희한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심지어는 교회가 폐쇄되는 지경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청지기의 마음. 제가 몇 년 전에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케냐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 발목이 부러졌잖아요. 야, 이게 진짜 아프리카에서 발목 부러지니까 이게 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골에 있는 어느, 뭐 케냐는 다 시골이긴 한데 하여간 어디 병원이라고 갔어요. 진짜 이게,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병원이 아니야. 병원인데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갖고 진짜 6.25 때도 쓰지 않았다는 그 깁스를 갖다가, 그것도 우리가 돈 주고 어디 가서 사갖고 와가지고 깁스를 이제 했는데, 이걸 수술을 하든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거기 병원에는 정형외과 의사도 없고 그걸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이로비까지 가야 돼요. 그럼 나이로비까지 나아가려면 적어도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나이로비에 지금 무슨 좋은 병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의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가지고 막 이제 당황을 하고 있는데, 한 흑인 작은 의사가 우리가 있는 그 응급실로 들어왔어요. 우리 처음에 의사인지도 몰랐어요. 조그마한 사람이 사복 입고 들어와서는, 의사 가운도 안 입고 들어와가지고는 휘바람 휙 불면서 들어오더라. 근데 우리를 보더니 아, 세브란스, 세브란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의사로서 연수를 받을 때 한국에 와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뭐 인턴 과정이나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안다는 거예요. 한국을 안다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우리 상황을 얘기를 듣고서는, 아, 그럼 잠깐 기다려보라. 그러고는 그 나이로비의 곱딥 병원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 가장 잘한대요. 거기 좋은 정형외과 의사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아는 의사들하고 다 연결을 해가지고 예약을 딱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이로비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또 뭐 다른 성도들은 어쨌든 숙소로 가야 되잖아요. 차량이 없는 거지.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차로 우리를 나이로비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6시간이에요, 6시간. 거기다 그날 또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었어요. 거기다 케냐가 무슨 길이 좋기를 나요. 길도 좋지도 않은데. 또 그 우리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때 이제 여정훈 집사님이 같이 그 이제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나이로비로 간 거예요. 가는 동안에도 계속 CCM도 틀어주고, 그 이제 도착을 했는데 하여간 뭐 미리 다 예약이 돼 있어서 주치를 다 해줬어요. 그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좀 사례를 하려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국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한국 사람인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내가 당신들을 돕는 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겠대요. 그리고는 그냥 저희 집사람 붙들고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고 난 후에 그리고는 사라져버렸어. 저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케냐에서 만났어. 케냐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다가 한 번씩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케냐에서 만날 거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어디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의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상황을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돼.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조그만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정말 그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우리 이제 당회를 할 때나 우리 성도들하고 만나서 함께 얘기를 나눌 때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줄 수 없다면, 줄 것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함께 나눌 것이 있고 조금이라도 줄 것이 있다면 줄 수 있을 때 주자. 나눌 수 있을 때 나누자.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자. 섬겨줄 수 있을 때 섬겨주자. 나중에는 도우고 싶어도 도울 것이 없어서 못 줄 수도 있지 않냐. 할 수 있을 때 하자. 그래야 우리가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언젠가 우리가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 먼 나라 케냐까지 가서, 여러분 케냐 가면은요 우리가 무슨 호텔에 가서 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우는 그 교회 세멘 바닥에 거기다가 정말 텐트도 허접하게 이를 데 없는 텐트 쳐놓고요, 그리고 거기서 매트리스 깔아놓고 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케냐 가서 호텔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여행하러 다니다가 온다고.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가서 만약에 11일 일정으로 가면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텐트 속에서 자고 다 그렇게 고생고생하고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 물이 좋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손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도 몰라. 그냥 그걸로 주물락 한 거 그냥 다 그런 음식 먹고 그러고 다니다가 이제 우리가 사역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하루 이틀 정도 호텔에서 자고 오는 거예요. 선교를 가보지 않은 사람은 선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그게 무슨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호사누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고생하러 가는 거, 고생하러 가는 거. 우리가 그 땅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 뭐 하나라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려면은요 관념적 신앙인이 아니라 실천적 신앙인이 돼야 돼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학자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 이웃을 사랑해. 그리고 그렇게 살아. 그럼 너도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배우기는 분명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믿음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지? 맞지? 너 그렇게 믿고 있지? 그럼 너 그렇게 살아. 그럼 너도 살 거야.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너 율법학자지. 너 누구보다도 율법 잘 알지.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 잘 알지. 근데 왜 그렇게 안 살아? 너의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니야. 너는 관념적 신앙인이야. 실천적 신앙인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이 관념적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건 많아요. 배운 건 많아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고 살아. 실천해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실천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그게 믿음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셨다? 그것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해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내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너희를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영생을 얻는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은 누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정말 누군가의 그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주변을 살펴보면은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기도로 그분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작은 것 하나도 함께 나눠 먹는,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손길이라도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후회할 일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선한 이웃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이 그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그 기회를 그날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기회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